안 무섭겠어? 야, 더 세게 와야 돼. 한 번만 더 해봐. 저는 지금 쇼파 조립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고 깨달았어요. 뭔가 잘못됐다는.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가 폭시한 느낌이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, 그치? 안 불편했어? 이거 쓰는데? 안 불편했어? 불편했어? 어, 사실 너무 불편했어. 어, 그랬어. 너무 불편했어. 다시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위에 거를 빼고 아래 것도 빼고 하쿠 이게 뭐야? 나오는 게 좋을 텐데. 이게 뭐야? 이게 뭐? 어우 무시라! 어우 무시라! 어우 무시라! 가야겠다! 가야겠다! 나가야겠다! 나가야겠다! 엄마 무서워! 엄마 무서워! 엄마 무서워! 어우 그랬어. 이거를 찾아야 돼. 아 이거 어디냐? 어? 이거 어디냐? 진짜 하쿠야. 어떡하지? 손으로 이게 될 게 아닌데. 그게 너무 생각보다 손으로 쉽게 빠지는데. 이거 안 돼. 엄마! 와, 쇼파 조립할 때 쓰는 거. 여러분, 제가 찾아왔습니다. 아, 이렇게 쉽게 될 거. 너희도 불편했지? 그대로. 이렇게 쉽게 꽂아질 거. 이렇게 쉬울 거. 응? 응? 왜 이렇게 떠 있어, 얘는? 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까? 뭔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땐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안 맞는 인연이 있는데 억지로 맞춰보고 너무 애썼던 거,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머야,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, 아가씨. 아직 안 됐어요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책도 보고 뜨개질도 하고 좀 더 안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결 낫나? 저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아빠의 생일이어가지고 짜잔!
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건강한 케이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당근 케이크. 아 다행히 포장이 이런 식으로 됐군요. 짜잔. 그래서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이걸 샀어요. 이거랑 후진할 때 나는 소리 아니야? 소리 나는 초를 샀습니다. 일단은 이 초코펜을 녹여야 되니까 뜨거운 물에 데워서 안 녹나봐. 어, 좀 나와, 나와. 생신 축하드려요. 이를 분홍 색깔로 쓸까? 이 주황 색깔로 통일을 할까? 고민이 되네요. 아, 클럽인가? LED 조명이 많이. 왜 눈부셔? 누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거네. 글씨 크기를 계산 잘못해서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쓰려 했는데 생신 축까지만 써야겠어요. 너무 이상한데 어떡하지? 너무 이상하지? 지금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. 일단은 이걸로 이걸 떼보려고 합니다. 시옷 뗐어요, 시옷. 초콜릿은 맛있다. 자국 남아. 아, 이거 어떡해. 이것을 생신 축하를 글씨를 다시 잘 재배치해가지고 써. 너무 무서운데? 어떡하면 좋아. 이거 너무 잡는 것 같나? 어떡해. 감귤맛이야, 감귤맛. 주가죽이 맛있어. 주가죽이 너무 맛있어, 초콜릿. 얼핏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. 이렇게 보면. 됐어, 됐어. 건강한 케이크 꾸미기 완성. 그래, 딸이 한 게 중요하지. 딸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게 중요한 거지. 꼭 잘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습니까, 맛이? It's very good. 맛있어? Delicious. 맛있어? Right. Happy birthday. Thank you, thank you. Happy birthday, my birthday.